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여 또다. 아멘 받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면 기분 좋겠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뭐 여러 좋은 소리들 이 있겠지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받합시다. 교회 갑시다. 그게 제일 좋은 소리입니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지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겹습니다. 세상 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자.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자. 이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때 사랑하는 사람이면 볼때 반갑습니다.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받아 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다. 믿으시면 아민합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교회, 내 사랑, 내 북성교회, 가장 좋은 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바보짓이에요.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어떤 시설이 좋고 또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고 규모가 있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내가 봉사하는 여기가 나에게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땅끝 매색에 살고 사막 끝에 있는 계단에 살던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 성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데, 마치 다정한 여인이 애인을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섰도다라는 동사는 마침내 내가 여기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멀리서 왔으니까 산을 건너, 물을 건너서 골짜기 언덕을 통과해서 올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마침내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 사랑하는 도성, 성전에 있는 이 곳에, 이 곳에 내가 왔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도망자 생활이 다 끝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안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느냐 내 발이 내성 안에 있구나 이것은 너무나 나에게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에 나오기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이 반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 참 힘들 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너무 교회에 가고 싶어 하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던 그 자리, 은혜 받던 그 곳, 그래서 눈만 감으면 보이는 그 성전에 가서 오늘도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5년 넘게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사님 되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즐거웠던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따님이 계신 먼 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우리 부인 집사님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요. 한 달째 누워있는데 교회 얘기만 하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나는 잘 짜여진 성업과 같이 건설되어 또다. 아멘. 이 시인의 눈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성업처럼 그렇게 건설되어 있다. 집들이며, 거리며,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성으로서 그 예루살렘을 갖고 놓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며 또 구조물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셀 가족들을 만나고 또각 아이들을 만나고 부서의 식구들을 만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잘 짜여진 성업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교회를 묘사하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받아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교회는 건강한 여덟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살아있는 축제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 그리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리더가 있는 교회,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소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전도하며 성교하는 교회.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질 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돌보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지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집하들 곧 여호와의 집하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받아합시다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해진 대로 그런 뜻이 있고 또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대로 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드렸습니다. 수십 년에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느냐? 교회는 새로운 것이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부르던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때 불렀던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늘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늘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례대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항상 바뀌지 않고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켜온 전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례대로 드려진 예배에 늘 들어온 말씀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와 습관이 나를 지켜 준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재미없어서 식상해서 이제 뭐색좀 색다른 거 없어서 다 했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전례를 귀찮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일일은 양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평범한 것들이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삶에 제동이 걸릴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이었구나. 여호와 일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하던 것을 잘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밥을 한술 뜨면서도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감사했던가? 매일매일 사라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해왔던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예배, 기도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러한 전례를 잘 지키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루이지애나에서 목회를 할때 가까운 교회에서 노회가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장노님들 모여서 노회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만찬을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70년 동안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했는데 주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긴 세월 동안 아플 때가 없었겠습니까?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없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인 줄로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70년을 해온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감동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분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고 났을 때내 인생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례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주위를 고상하게 성소한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그때그때 그때 드린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내게 힘있을 이 때, 내가 무언가 할수 있을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온 그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교회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 했어요. 받아 합시다.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심판의 보좌는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들, 사건들,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이 성전에 있더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히브리스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배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히브리스 기자는 그 하나님의 보자를 심판의 보자라 하지 않고 은혜의 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벌을 받고 정죄를 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그래서 시은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교회 나가면은 복을 주세요. 교회 나가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보자이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으시이 아멘합시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가지고 있든지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밤이 나나지나 새벽 2시에 나가서 팍 땡강을 부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잘 왔다. 기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6절 이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라, 병안을 구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받아합시다.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병안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선조들은 다른 건다못 했는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살려 달라고 다른 재주는 없어도 그거는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형통을 주리라. 형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전쟁 겪고 일제 수탈 당하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된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불통의 시대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형통이 찾아오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 잘 되게 만드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을 구하는 성도가 될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의 제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도 국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상처받는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교회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저 뭐 이렇게 지켜보는 그 선에서 수향생활을 해야 되지.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맞는 말처럼 들리세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가까이 가라, 깊이 들어가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발 피고 불 탄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목자에서 떨어진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면 주님의 발치에 팥싹 붙어서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데 예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고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 몸에 부어드릴 때에 저를 가만 두어라. 제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봄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과 밀접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멀치감치,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한발넣놨다가 여차하면 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피해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구경꾼이 되고, 아니, 그냥 한마디, 두마디 쉽게 쉽게 던지는 말들이 마치 그 교회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다른 교회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았다. 욕한번안 먹어봤다. 잘못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한번 받은 적도 없고 힘든 일 겪은 적도 없고 누가 나를 잘못 말하는 모함을 받아본 적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안다면 그래서 교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안다면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멸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는 것 그것을 왜 피해야 됩니까? 사도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매를 많이 맞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삶에 막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이 세상의 저주거리로 삼기 위하여서 저끝트머리에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러면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례대로 하던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교회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갈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이 품에 안기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낡아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고 닦고 쓸고 가꾸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헌신을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올한해 아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과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에 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